수놓은 원단을 가지고 캔버스 틀을 사용해서 액자를 만들어 볼게요. 액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캔버스와 그리고 압정 4개 그리고 타카를 준비해 주세요. 타카가 따로 없으신 분들은 기본적인 문구용 호치키스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캔버스를 두고 중앙에 맞춰서 수놓은 원단을 덮어주세요. 고정시킬 때는 뒤집어서 앞쪽으로 꾹 눌러주세요. 위치에 맞춰서 고정이 됐으면 앞정을 하나씩 떼면서 타카로 고정시켜줍니다. 작업할 때 원단을 잡고 살짝 당기면서 타카로 고정시켜주세요. 그래야 원단이 펴지면서 더 깔끔하게 액자를 만드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원단이 만나는 지점 부분을 깔끔하게 접어서 마무리해 볼게요. 접히는 부분이 위아래가 아닌 옆면으로 오도록 원단을 접어주시면 됩니다. 남아있는 원단은 깔끔하게 마무리해줍니다. 이렇게 수놓은 원단을 캔버스를 사용해서 액자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액자 비어있는 여백에 아이의 이니셜이나 이름을 넣어주면 더 귀여울 것 같아요.